라이프스타일 코치 선신언니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습관 중에 식이, 그 중에서도 짜지 않게 먹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짜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짜게 먹으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먼저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요. 심장, 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뇌혈관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도 떨어질 수 있고요. 또한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서 칼슘 배출이 늘어나면서 골다공증 생기기 쉽고요. 또한 요로결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게 먹는 것은 여러 가지로 건강에 매우 나쁩니다. 하지만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의 양을 조절하고 또 신경의 신호 전달을 도와주고 근육을 움직이게 해주고 또 우리 몸에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나트륨이 없으면 안 됩니다. WHO에서는 하루에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먹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2019년에 국민영양건강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8년 한국인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274mg으로 2000mg에 비해 훨씬 높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양은 2005년, 2010년에 비해서는 훨씬 낮아진 양이에요. 짠 게 안 좋습니다. 짠 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하고 하도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짜게 먹으면 안 되겠다 하고 많이들 안 짜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드시는 소금의 양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한국인 식단이 굉장히 짠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이 아직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좀 더 건강하게 소금 섭취량을 낮출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먹으려면 집밥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집밥을 하려면 장을 보고 집에서 만들어서 먹어야 하니까 장 보는 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보실 때 첫 번째는 가공식품이 아닌 신선식품을 가능한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가공식품에는 아무래도 그거를 저장하고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트륨도 들어가고 다른 보존제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선식품을 사시라는 거. 두 번째로는 가공식품을 사실 때 영양표, 뒤에 영양표가 있거든요. 항상 그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장보기 할 때 같은 국수를 사더라도 뒷면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나트륨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장을 봐갖고 집에 오셨잖아요. 그럼 음식을 만드셔서 드셔야 되는데 음식을 만드실 때 가능한 소금을 안 넣고 만드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소금을 하나도 안 넣으시면 정말 맛이 없어서 못 드시겠죠.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시고요. 짠맛 대신에 매운맛 내지는 다른 향신료 이런 것들을 넣어서 새로운 맛을 느끼는 즐거움을 느끼신다면 짠맛에 대한 향수를 조금 덜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간을 맞출 때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 간을 맞추지 마시고 약간 온도가 낮은 때 간을 맞추면 소금 양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낮은 온도에서 짠맛의 민감도가 올라가거든요. 너무 뜨거울 때 간을 맞추면 이게 뜨거운 건지 짠 건지 알 수 없어서 안 짠 것 같아서 자꾸만 소금을 더 넣을 수 있거든요. 약간 식혀서 맛을 보신 뒤에 간을 하시면 조금 소금 양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상차림을 하실 때 젓갈과 장아찌류는 식탁에 가능하면 올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아찌랑 또 젓갈류는 염장류잖아요. 굉장히 맛있기는 하지만 나트륨량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신다면 매일 드셨다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드시고 한 접시 드셨다면 그거의 반 정도만 드시고 이렇게 양을 줄여가고 횟수를 줄여가면서 나트륨 양을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상차림을 할때 조금만 신경 쓰면 나트륨 양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외식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나트륨을 줄일 수 있는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조금씩 건강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